지난밤 뉴욕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요. 이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.73달러로 예상했던 2.44달러보다 높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.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소비 수준을 좀 회복을 했고요. 또 이어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로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소식에 개장 전 거래에서는 1.2%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지만요. 장중에는 0.30% 하락을 했고요. 또 마감 후 거래에서는 2.80% 내렸습니다. 다음은 버라이존입니다.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존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에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. 당초 조정이 됐었던 주당 순이익 예상치인 1.35달러를 순회를 했고요. 또 매출액 또한 예상했던 수치를 달성을 했지만요. 버라이존 이용객이 3만 6천 명 감소를 했다는 이유로요. 최근 2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개장 전 거래에서 1.4% 떨어진 버라이존은 장중 한때 6.1%까지도 급락을 했었고요. 또 계속해서 마감 후 거래에서도 5.84% 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갭입니다. 갭은 의류업계 경쟁이 심화됐다. 그리고 또 프로모션 세일은 확대됐다라는 이유로요. 연간 매출액 증가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와 함께 갭의 계열사인 올드네이비의 CEO 낸시 그린이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도 전했는데요. 이러한 변화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요. 개장 전 거래에서 14.8% 또 마감 후 거래에서는 17.98%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.